자, 여러분들, 잡사의 홍어 투어 오늘 가보실 쪽은 오늘 가보실 곳은요, 부산 남천동의 마실이라는 곳입니다. 부산에서도 흑산동어를 판매하는 곳이 있다는 정보를 제가 얻고 한번 와봤습니다. 예, 사장님께서 굉장히 홍어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대요. 돈도 많이 들이시고 하셔가지고 뭐 삭히는 방법이나 이런 뭐 다양한 요리들을 좀 해보셔갖고 돈을 굉장히 또 많이 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그걸 한번 좀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일단 반찬들을 보면은 홍어 찍어 먹는 장 이렇게 나오고, 약간은 뭐랄까 전통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뭐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반찬, 백반집이나 뭐 쌈밥 이런 느낌의 반찬들이 좀 눈에 띄고, 특이한 게 지금 여기 홍어 초밥을 주셨어요. 홍어 초밥. 홍어 초밥은 저는 정말 처음입니다. 그냥 한번 먹어볼까요? 많이 삭힌 느낌은 아니에요. 밥에 약간 살짝 달달하면서 간이 돼 있고, 확 오질 않고 은은하게 해가지고 홍어 향이 살짝 나면서 들어오는 거. 요거는 뭐 초보자분이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와사비장 살짝 찍어가지고 초보자분들 드시기에 이렇게 좀 그렇게 많이 거부감 있거나 그러지 않을 홍어 같아요. 약간 퓨전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신 건데,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눈이 지금 다래끼가 나가지고 눈이 좀 부자연스러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홍어집은 홍어가 제일 맛있어야 되겠지만 반찬도 한번 맛을 한번 볼게요. 약간 물김치 같은 거 요거 은은하게 산초 향이 살짝 나면서, 그 경상도 특유의 그 열무김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산초 가루, 산초가 살짝 들어간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 산초. 일단 반찬을 먹어보니까 사장님이 맛을 좀 아시네, 아시기는.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저 홍어가. 삼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9만원. 9만원이고요. 이야, 나 김치 때깔 죽여준다, 진짜. 흑산도산인데 살짝 선홍빛이 도는 게 이게 좀 더 덜 삭힌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더 삭힌 거. 기호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는 게 좀 매력적인 것 같고. 야, 김치 비주얼은. 아, 일단 보기에도 너무 맛있죠. 그리고 여기 수육은 가브리살을 이렇게 좀 삶아서 주신대요. 가브리살이라네. 자, 일단은 좀 덜 삭힌 부분. 요거 하고. 갓김치. 갓김치. 가브리살 수육. 이거는 이건 초보자 분들도 무조건 드실 수 있는 겁니다. 뒤에 은은하게 향이 오는 게 있는데, 초보자분들 씹으시다가 향이 살짝 올라올 때 이 막걸리 한 모금 딱 해가지고 드시면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또 잘 드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막걸리 한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정 산성 막걸리.
500년 전통의 굉장히 여기서 또 유명한 막걸리래요. 자, 그러니까 한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사. 아, 삭힌 거. 이게 다른 곳에서 먹는 느낌이랑 약간 다르게 막 풍미가 막 엄청 세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깊은 맛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가자미. 가자미구나. 오, 맛있다, 가자미. 김치 기가 막히네. 아. 나 김치랑 이런 반찬들 정말 다 맛있습니다. 괜찮고. 근데, 홍어는 약간 제가 먹기엔 조금 덜 삭혀졌다. 이런 느낌 좀 있어요. 난 좀 더 삭혀진 게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제 기준입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하도 피해보신 분들 많아서 저 때문에 제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은 독하실 수 있어요. 예. 어. 또 먹어봅시다. 가자미 식혀다가 올리고. 야. 김치 진짜 여기 맛있네. 맞아. 아. 덜 삭힌 게 확실히 수분기를 좀 더 느껴지고 찰진 식감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많이 삭힌 게 아무래도 물기가 좀 빠지겠죠. 근데 저는 풍미가 확 더 나는 더 삭힌 게 좀 좋습니다. 김치랑 맞아가지고 이건 진짜 제가 정말 극찬을 해도 아깝지 않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맛있네요. 가자미 진짜. 꾸덕꾸덕 좀 잘 마른 게 양념도 잘 뱉고. 자, 그리고 이거는 무침. 무침은 사장님이 서비스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잘 먹겠습니다. 무침 역시도 초보자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소하고 같이 해가지고 딱 드시면
감히 말씀드린데 초보자분들 도전용으로 해가지고 할 만한 게 꽤 있네요 여기. 뭐 홍어 매니아 이런 분들은 약간 삭힌 느낌으로 해가지고 좀 더 선생님한테 뭐 다르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건 또 홍어로 김치찌개를 또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여기는 완전 전통적인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살짝 조금 한식 같은 거 근데 다 한식인데 살짝 조금 퓨전을 조금씩 하셔가지고 이제 내오시는 것 같은데 음식들이 되게 맛있어요 다 보니까 다른 음식도 좀 궁금해질 정도로 네. 김치찌개인데 이제 홍어를 넣은 네.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저 이런 발상을 한번 안 해봤는데 맛이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홍어가 향이 확실히 강하구나. 이 김치 향을 좀 덮는 것 같아요. 홍어 자체가. 오.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이 좀 그냥 홍어탕이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한테 좀 그냥 홍어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홍어 김치찌개? 그 느낌은. 매력은 또 확실히 홍어탕은 예. 술안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찜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남은 홍어 다 먹고 이제 찜을 한번 더 먹어보려고요. 여러분 코스로 나온 것까지 나간 건 이 찌개랑 해가지고 나오는 거고 무침이나 아니면 이 찜은 따로 좀 주문을 하셔야 되는 품목인데 서비스로 주셨어요, 사장님이. 너무나 감사하게 또 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봐야죠. 또 이런 서비스는 좋아하니까. 찜에 대해서 굉장히 사장님이 좀 자부심을 가지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요리 느낌. 여기 들어간 이 채소 이름이 뭐죠? 채소가 향이 좀 있네? 방아. 이거지. 방아가 좀 역할을 하네요. 향이 같이 딱 배면서.
야, 요 홍어는 마이사키 느낌 아니었는데, 야, 찜이 확실히. 와. 어우, 혓바닥이. 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홍어찜을 드시면 혓바닥이 맹소리 담 혓바닥에 바르는 것처럼 후끈을 끄네요. 그 정도로 팍 쏘는 느낌이. 아, 아니 이거. 오. 다 괜찮은데 나는 오늘 찜만큼은 진짜 이제 걸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코. 아, 진짜 이렇게 찍어서. 오돌뼈 쪽을 일부러 안 주셨나? 오돌뼈랑 같이 좀 맛있는데. 이건 코 자체가 좀 짭짤하다. 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또 잘 먹어봤습니다. 여기는 퓨전 느낌이 좀 나네요. 이제 전통적인 어떤 홍어 느낌이라기보다는 사장님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대요. 여러 마리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해가지고 숙성시키고 요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막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맛을 보니까 확실히 그 좀 노력이 좀 티가 좀 납니다. 묻어나 있고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클래식하게 해가지고 정말 전통적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이걸 굳이 이렇게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입맛이 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많이 만족을 했어요. 사장님 맛을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뭐 반찬들도 그렇고 음식들이 굉장히 다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갈치구이가 되게 맛있대요. 예, 사장님도 갈치구이를 되게 맛있게 잘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홍어 들어오셨다가 나는 홍어 드시러 오셨다 나는 못 먹겠다 그러면 갈치구이 이런 거 주문해가지고 좀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우리 사장님 촬영도 허락해 주시고 서비스까지 잘 챙겨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